안녕하세요, 블루엄마입니다. 여러분, 요 아이들은 지금 비가 와가지고 피신 온 거예요. 제가 국화를 장날 샀는데 정말 예뻐요. 이 국화는 달리아, 제가 좋아하는 펌펀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제가 국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 달리아 펌펀을 닮았어요. 꽃만 보면은 달리아랑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장날 이렇게 큰데 국화가 2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국화를 또 한 달을 샀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비 맞으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록근에, 저의 근에예요. 근에 위에다가 이렇게 다육들을 피신을 시켰습니다.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먼노만 피신을 시켰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더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근에, 초록근에 위로다가 다육들을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. 제가 꽃이 막 텃밭에도 있고 여기 시멘트 마당에도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도 있고 꽃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완전 전쟁입니다. 그래서 또 저쪽에 창고에다 들러놓고 이쪽에 시멘트 마당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 근에 위로 피신을 다 시켰습니다. 난간에도 이렇게 피신을 시켰고요. 이렇게 위에도 이런 식으로 피신을 시키니까 제법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바위솔들은 저렇게 근에 밑으로 다 비를 피해서 이쪽으로 모아봤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비가 굉장히 와갖고 날씨도 추워요. 저는 또 이렇게 피신을 시켜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. 뒤에는 호야, 제가 분갈이 했어요. 그리고 요 아이들, 콩분에 심어준 니톱스 아이들, 필레아 페페. 피난을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놓으니까 그런대로 또 너무 예뻐요. 운치 있죠? 국화를 둘레로 다육들을 이렇게 피신을 시키면서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옆에도 난간에도 또 점난도 있고 호야, 필레아 페페, 그리고 위에도 이런 식으로 다 피신을 시켰어요. 의외로 이 근해 주변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피신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어요. 여러분, 국화 예쁘죠? 저는 국화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 요 펌펀 형태는 다 예쁜 것 같아요. 달리아랑 똑같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펌펀 달리아랑 아주 닮았어요. 이렇게 달리아처럼 펌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아마 이 국화하고 달리아하고 접을 붙여서 펌펀 달리아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는 둥근 마삭줄. 너무 늘어져가지고 제가 바퀴를 휘휘 몇 바퀴 둘렀어요. 그리고 여기는 바이올렛 베이비 핑거. 이렇게 허브하고 레티지아랑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블루엄마가 근의 밑으로 피신 온 국화하고 다육들 모듬을 보여드렸습니다. 초록 색깔과 이 노란색이 굉장히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다육들은 다 피신을 시켰나요? 저는 노지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큰 걱정이에요. 지금도 반쯤은 그냥 비를 맞고 있고 좀 이렇게 약한 아이들 그리고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피신을 시켜주었어요. 여러분, 블루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태풍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